찰스. 어, 와. 찰스. 아, 철이? 아, 형. 노르웨이 사람. 잘 왔네. 잘 왔어. 어, 야, 너 뭐야, 그거? 아, 형, 잠깐 있어봐. 야. 아, 형, 반갑습니다. 야. 형, 뭐 신발이 이렇게 많어? 신발만 많어. 와, 여기는 신발 다 팔아도 빚 진작 갚았겠다. 그 정도는 아닌가? 와, 신발. 깐죽 시작이야. 자, 신어. 뭐야, 이건 또? 어? 철이는 마음에 딱 들겠네, 저거. 네. 덥게, 싸게. 이거는 한 켤레 5원 꼴이야. 오, 이게 더 좋다. 자, 일단, 아이고! 집이 와, 이게 뭐야? 좁지? 아유. 와. 아니, 야, 너. 아니, 아, 그래? 이게, 와. 야, 그거 뭐야? 아, 형, 그때, 형, 그 미안해가지고. 그리고. 야. 그래서 아니 난 이걸 잘 몰라. 아, 그때 포 물에 빠뜨린 거. 가방 던져. 아, 우산 갔을 때.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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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? 아, 정말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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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야, 나하고 의논 좀 하고 사지. 아, 새 걸로 사갖고 가는 거구나. 아니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은 걸 사왔네. 이게 유행하는 거라는데? 아, 그렇긴 해서 나도 갖고. 야, 나 그거 그때. 아니, 나 그거. 어. 아, 쟤 나. 너희는... 이거 그거랑. 뭐야, 쟤. 설마. 그거 저기 세탁해인 거 아니야? 야, 의논 좀 하고 사지. 나 이거 세탁해가지고 다. 그래, 그거야, 이게 뭐야. 그래, 그거야, 이게 뭐야. 했는데. 똑같네. 그때 그거 복구 안 된다며. 아니 복구 되더라고, 가짜 털이라. 아, 똑같다. 깜짝 깜짝 좀 해줬지. 어떡해. 가짜 털이라 세탁하니까 이게 복구가 됐는데 이걸 또 샀어? 응. 아이고 뭐 퍼야 많으면 좋지 뭐. 아니 이거랑 똑같은 걸로 찾았지. 나중에 형수님이랑 커플 퍼 해서 입고 다니면 되지. 잘 구했네. 여기 하나 놔. 와, 형, 집이. 왜, 집이 왜? 아니, 내가 다 청소해주고 싶을 정도야. 나 집 이사하려고 당연하고 그렇게 원래 깔끔하게 해놓고 살아. 신발이 뭐, 신발집이네, 신발집. 어쩌까. 와, 아니, 근데 확실히 뭔가 막 이사해야 돼서 나와는 있는데. 왜, 지금. 형, 이삿날이 언제지? 이삿날은 3월 9일이야. 얼마 안 남았네. 와, 집이 그래도 이게 나가서 다행이다. 집이? 어. 나간 게 아니고 팔렸어. 오, 그럼 잘 됐네. 이 집이 팔렸는데 왜 잘 돼? 난 1년을 더 살고 싶었는데 못 살고 가는 거잖아. 아, 집주인이 아니구나, 형이. 뭔 소리 하는 거야. 뭔 소리 하는 거야. 아, 요즘. 아, 형이 여기가. 아, 함께 아니구나. 명장을 지르네요. 노르웨이에서 와가지고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. 한국 실정을. 네. 근데 넓. 형, 방 한번 들어가 봐도 돼? 이 방이 두 개구나. 어, 세 개. 땅 밟아도 되는 신발들 있고. 여기는 이제 땅 밟아도 되는 신발들. 아, 실제로 신지 않는 신발들이 있구나. 여기도 신발이 있어? 땅 밟아도 되는 신발들. 보다 보면 다 추억이. 어머, 이 책 뭐야? 빚 갚고 빚 찾는? 어머, 이 책 뭐야? 빚 갚고 빚 찾는? 어머, 어머, 이 책 뭐야? 빚 갚고 빚 찾는 이래. 팬이 보내준 거야. 앞으로 5년 빚 없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. 어머,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. 아, 어떻게 살 것인가. 아, 형 진짜 힘들었구나. 아니야, 그냥 보는 거야. 이게 뭐 그냥 그렇게 슬픈 스토리는 아니야. 그냥
이 중에 이 책들 중에 유일하게 안 쓸 뿐 책은 수민의 반찬 이거 하나. 어머 형. 아, 수민의 반찬. 이게 살면서 그냥 그. 빚 갚고 비쳤는 일을.